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 삼국유사에 쓰여 있는 대처승과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에, 광덕 엄장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어, 성덕왕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저 광덕 엄장은 문무왕 때. 그래서 원효랑도 통한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적 가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사실 여기에 그런 논점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어~ 광덕 엄장저 뭐야 노일부득 달달박박 얘기했을 때 노일부득이 여자가 왔는데도 나는 식은 죄와 같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 어~ 그런데 왜 나를 어지럽히려고 하느냐 어~ 너는 혈랑이다피 피고름이 가득한 주머니에 불과하다 어~ 얼짱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 화장의 대상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경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런데. 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부정을 하고 중생을 수순화 주는 수순행으로 오, 그것이 더다 맞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는 엄격주의를 수순주의로다가 이게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 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도 어떤. 식으로 보면 미륵이 더 맞는 거죠. 미륵은 제가인 현재에서는 제가인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인도불교 얘기할 때 아란이 라 도솔촌에 올라가 가지고 미륵을 봤는데 미륵에게 예를 하지 않았다. 왜? 어, 너는 재간이잖아. 네가 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라고 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어, 대당서역기 자은전에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미륵의 어떤 열린 구조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중생을 수순할 거냐 안 그러면 엄격주의로 할 거냐. 엄격주의로 할 거냐 중생을 수순할 거냐.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논점이에요. 이게 대승. 이게 소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원효가 되는 거고. 이게 의상입니다. 그래서 의상은. 어 선묘가 좋다고 따라왔어도 불구하고, 어, 응대를 안 했다가 결국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이제 자살한 거는 사실 같아요. 그런데 그 자살하고 하는 게 너무 좀 섬뜩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 용이 됐다는 동, 멀어졌다는 동, 뭐 이렇게. 원효 같은 경우는 어, 스스로 뻐꾸기를 날리면서, 어, 그 교동입니다, 교동. 지금 그 어, 월정교 옆에. 월정교 옆에 교동. 다리교자 아니고 향교교자입니다. 모든 교동은 어느 동네든 교동은 다 향교가 있는 데요. 그래서 그 경주, 경주 향교가 원래 유명합니다. 지방 학교 중에는 경주 향교, 안동 향교, 강릉 향교 유명합니다. 물론 뭐 서울만은 못 하지. 지방 중에서는 그게 명문이에요. 그래서 그 교동 그쪽에 이제 예, 밑에 거, 건너가는 쪽하고 뭐 물에 빠져서 무슨 뭐 요석공으로 들어갔다는 동다한 뭐 번씩 들어보신 이야기잖아요. 어, 중생수순을 해도 너무 적극적으로 수순하는 사람과 <웃음> <웃음> 어, 이게 과유불급 아니요? 라고 싶은 사람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엄격주의자 어,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수순 쪽을 더 어떻게 보면 어, 매력적으로 봤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수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박박이고 엄격주의자가 박박이잖아요. 이게 부득이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중에 조선시대 때 나오는데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어요. 그게 서화담과 황진이 이야기. 거기에는 지족선사라고 하는 중생 수순팀이 하나가 있고 서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서경덕, 서경덕. 그런데 서경덕이 옳고 지족선사는 끝났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쪽이 주류고 이쪽이 비주류다. 어떻게 보면 인기가 조금 다른 비주류라고 하기는 그렇고 인기가 약간 없는 쪽이고 조선시대가 되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서화담은 마누라랑 자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뭐 식은제처럼 돼서 뭐 어떻게, 어 그냥 황진이가 서화담 스타일이 아닌 걸로. 어 아니면 옆에 마누라가 있었던지. <laughs> 예 그래서 어 잘못했다가 머리 다 쥐뜯길 것 같으니까 참았을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이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이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우이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재미있는 이게 논점이에요. 어, 굉장히 논점.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의 특징이 어, 주정주의. 저 같은 경우는 주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정감주의. 정감. 어,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정감을 승화시킨다는 쪽으로 가는 거지. 절욕 인간의 욕망을 끊는 주의가 아니에요. 어, 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양명도 그렇고, 이게 네, 마음을 통째로 쓰는 거지, 그것을 나눠가지고 어떤 거를 뭐 이렇게 엄격하게 해서 감정적인 거는 다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싹 잘라내고 그러면 무정물이 된다. 무정물하고 뭐가 틀리냐? 돌멩이랑 사람이랑 뭐가 틀리냐?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점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성적인 부분이 깨달음하고 직결되느냐? 이 논점도 있어요. 성은 깨달음 그러니까 성적인 게 깨달음을 방해하느냐? 큰 문제가 없느냐? 어. 큰 문제 없느냐? 그러니까 긍정이지, 긍정. 큰 문제 없느냐? 요요 요 부분도 존재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티베트 불교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가는 거고. 어,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선불교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답이 있어요. 답은 교조가 맺어 놓은 답이라니까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저게 꼭 저렇게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야. 율장을 보면 그건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 어... 율장에 보면 처음으로 음계를 범하는 그 스님이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어, 그 당신 부인이었다니까. 네, 당신 부인이었다니까. 그니까그 부인을 두고 어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 집안에 남성이 하나도 없어서 엄마하고 그 며느리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산에 정물 되게 생겼어. 그래서 그 엄마가 어 내가 너를 후원해 주는 대신에 와서 에, 아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라. 어라고 어, 수제나비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아들을 영험하지. 그래서 순식간에 아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건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행실 자체가 문제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근성 자체가 무너져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 그러니까 는 이거는 제도랑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살면, 출가주의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때도,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대처화 됐을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스님들이 행자로 뭐 출가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 주지 스님 아들 기저귀를 빨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진짜. 어 지금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요. 야 그때는 못 먹고 못 살아서 먹여만 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옛날로 뭐 일제 강점기 됐고 그다 됐고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먹여 주면 식모 개념이 있었어. 가사 도우미하고 좀 다르지. 집에서 방한 칸에 살면서 그냥 어 이렇게 허드렛일 해 주고 얼마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정화의 빌미가 됐다. 어. 그래서 어, 승단 자체가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 어, 그러니까는 어, 일본만 같아도 같은 동아시아라도 일본만 같아도 전문 CEO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오너 일가는 주,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물려줘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절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절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 그래서 일제 강점이 끝나고 혼란들이 뭐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성적인 게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출가주의 구조 자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라문교는 제가주의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제가주의고요 불교는 출가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두 가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보면 저 뭐야 기독교로 얘기하면 이쪽이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 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쪽이 개신교 같은 거고 이런 식의 두 가지 층위들이 있고 이게 꼭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어 왜냐하면 그 수제나비고 처음으로. 어, 음계를 범했던 그수재나 비구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수행생활은 할 수가 없어. 해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어,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뭐 어느 정도 된것 같아. 그런 걸로 봐서 아, 성적인 거랑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거는 제도상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도주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제도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권이니까 어,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의로 가도 문제. 야, 교조가 묶어놨다니까. 이걸 교조가 묶었다니까?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어, 새로운 교조가 나오기 전에는. 그 새로운 교조가 누구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어, 미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 문제예요. 계속 저 논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어, 이 제가주의를 수용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도 있어요. 어, 포교사나 법사나 이런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수행을 할 수도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한30 정도 됐는데 내가 집안이 유복해서 어, 내가 돈도 많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은퇴하고 내가 수행이나 한번 해볼래. 나 결혼도 했고 다 했는데 그래갖고 내가 수행을 빡시게 해. 그러면 뭐 돈벌 일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스님보다 훨씬 더 잘하더래. 세계에 다니기도 좋고 큰 스님 만나기도 좋고 왜? 경제력이 좋으니까. 어~ 쩌리들은 안 만나주지만 경제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예, 가면 어~ 다 만나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똑같아 그래서 그~ 의천이 송나라에 유학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원법사나 뭐~ 화엄종에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느냐 왕자잖아 그럼 만나줘 어~ 이렇게 밑에서 들어간다고 저~ 고려의 왕자가 왔는데 만나주시겠습니까 콜 이런다고 어~ 그럼 쩌리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빠. 선약이 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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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인생이 참다 그렇다 이거 이거 어 내가 보기에는 망고 진리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사람한테 이게 교육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그 전문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게 가장 빨리 성장하는 방식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내 레벨을 올려야 돼그 사람이 만나줄 정도의 레벨이 돼야 돼. 어 그게 안 되면 저 사람이 안 만나죠 그러면 내가 그 레벨이 안 되면 뭘로 메꿔야 되느냐 뭐 돈으로 메꾸든 뭘로 메꾸든 다른 걸로 메꿔버리면 돼어 그럼 돈도 없어요 어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지 <laughs> 아니 그게 이게 좀 치사한 얘기 같은데 다 똑같아요 뭐 정치인 만날 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진짜 바쁘다니까. 근데 바빠서 그 사람이 시간을 내주는 거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 뭐큰 스님들이 뭐 크게 뭐 바쁘신 일이 뭐 있어? 안 그래. 옆에서 보면 어 계속 이게 일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는 건 아닌데 정책적 판단을 해줘야 돼 일들이 이거 판단해줘야 되고 이거 판단해줘야 되고 이거 판단해줘야 되고 그게 리더가 하는 일들이거든. 어 밑에 사람들은 그냥 굴르는 게 일인 거고 우리. 일이 틀려요 어, 그래서 제가 리더는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 꼭뭐 솔선수범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어, 리더가 어떻게 간다 어, 자 결혼 문제 어, 얘기를 보입시다 어, 광덕엄장 광덕엄장 어, 문무왕 때 노일부득 달달 박박 이거는 어, 성도왕 때 네, 성도왕 때 그래서 문무왕 때 광덕 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광덕의 마누라가 분황사 여종이에요. 어, 분황사는 선덕여왕때장건된 절이니까 절 그렇게 오래 안된 절이에요. 그 당시에는 어. 그리고 되게 큽니다. 지금 분황사가 잘려 있어서 그렇지 되게 커요. 어. 분황사에 또 스토리가 있어 흥룡사 스토리들이 좀 있고 내가 보면 분황사 스토리 있고 분황사는 황룡사랑 연결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황사하고 황룡사 쪽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살았대. 어. 그리고 엄장하고 친구인데 어 출가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어, 집신을 삼으면서 처자와 함께 살았대. 딱 들어봐도 쩔이지. 집신 삼아서 할 정도면 종잣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어, 사극 같은 거 맨날 조선 시대 사극 보면 진짜 쩌리들이 집신하잖아, 그거. 에, 재료비 제일 싼 거.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저런 거는, 어, 요즘은 핸드메이트인데, <laughs> 옛날에는 진짜 싼 거지. 에, 진짜 싼 걸. 그래서, 뭐 별로 형편이 안 좋았겠지 그냥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인도 분왕사 여종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집신을 삼을 정도의 사람이면 신분이 별로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의 사람이었는갑다 아니면 사찰에 소속된 약간 외거노비 같은 거든지 뭐 이런 건같다라는 정도를 추정해 볼수 있어요 네, 추정해 볼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광덕과 엄장이 야 우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좋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극락에 가자 어, 저렇게 극락에 가는 간다라는 얘기는 아마 원효의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원효가 무해가를 부르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 같은 거를 하니까 어, 전체적으로 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다 하더라 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행 패턴이 있어요 유행 패턴이 그래서 미륵이 유행할 때가 있고 아미타불이 유행할 때가 있고 그래서 아미타불이, 어, 극락세계에 가면 이런 힘든 거를 벗어나서 진짜 좋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어, 기한의 발도심이라고, 어, 죽고 배고파야, 어, 뭔가 이렇게 노력하게 돼.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지금, 어, 제가 한국 불교가 좀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어정쩡한 에, 어정쩡한 먹고 살 정도의 수준,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에, 먹고 살게잘안 돼. 그러면 튀어 나옵니다. 누군가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튀며 튀어 나오거든요. 한국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젊은 애들도 그런 거 같아. 에. 그러니까 여러분 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먹고 살게 별로 없었으니까. 어~ 집이라도 사야 되나 땅이라도 사야 되나 뭐~ 이렇게 하고 그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지금 큰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했고 그때 그냥 너무 얌전하게 적금 드신 분들은 아~ 어, 이게 인생이구나라는 걸또 한번 배웠고 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움직여야 되는 시대를 여러분은 사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손가락 빨다가 어, 가겠다 아~ 어, 라는 시절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 그다음에 개주가 튀더라도 개라도 들어서 뭐라도 해야겠다 어라는 생각을 하던 시절을 사셨고 어 그리고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거는 끝났죠 아예 윤택하면 아예 윤택하면 그게 질적으로 좋아지면서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이 있어 아예 결핍이 돼 있으면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튀어나가 그러면서 새로운 판을 짜 그런데 어중간한 상황에서 이게. 가만히 있어도 먹고는 사는데, 뜻대로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히코몰이 같이 되는 거예요. 방 안에 짱 박혀가지고 약간 은둔형 외톨이. 아,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려는 생각도 안 하고, 뭘 이렇게 내 문제를 타게 하려는 생각 없이, 그대로 그냥, 어, 뭐, 굶진 않으니까. 그러면 그게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죠. 사람은 자기를 구현하려는 생각들이 다 있는데 자기 구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만족하겠어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어~ 배달의 민족만 시켜먹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회적 울분이 되거나 안 그러면 가족에 대한 울분이 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사건들이 벌어지고 아니 일본도 그렇게 사건들이 나요 그래서 뭐 가족 전체를 뭐 죽이고 뭐 어떻게 하고 뭐 방화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개를 탓하기도 힘든 게 걔가 정상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잖아.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약간 그 히키코모리 과거든 아, 진짜야. 어, 사람들이 잘안 믿어서 그렇지. 어, 제가 원래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혼자 짱박혀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우리는 다행인 게 우리는 발전적인 걸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쪽으로 해. 그래서 제가 계속 뭔가 이벤트를 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다 그게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뭘뭐 누가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원래 제 성격이 내가 그래서 아, 내가 출가 안 했으면 내가 저기서 게임하면서 배달 민족 배민을 시켜 먹으면서 쿠폰을 모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가하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laughs> 어 세상이 바뀌었어. 어 어느 순간에 잘한 척하면서 살아. 어, 이게 어나 어, 쩔이었는데 어, 바보들. <laughs> 어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어. 어. 제가 얘기했잖아. 난 평생에 뭘 하고 싶은 거는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거지. 중간이라는 게 없다니까. 예 네, 중간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냥 그게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남자 애들 중에서 약간 그 이공계 쪽 관련된 애들 중에 이런 성향이 제법 있어요. 어 어떤 거 이렇게 막 몰입해서 하는 스타일들. 어, 그런데 다행인 거는 저는 어, 그런 식의 스타일의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계속 돌아다녀야 돼. 어 그래서 어, 송해를 이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 하냐면 어~ 송혜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구나 어~ 인생이 그런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광덕 엄장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집시나 삶으면서 삶으면서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그러지 말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미타불 염불을 해서 그리고 저 아미타불은 아마 원효 영향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원효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대목에서도. 이이 이 항목에서 원효가 나온다고. 그래서 어, 원효가 아미타불을 유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미타불을 남아 계속하고 맨 마지막에 이 구절이 저는 되게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응. 나를 버려두고 아미타 부처님이 48원을 이룰 수 있을까? 어. 나를 데고 리 가야지. 나 아직 버스 안 탔다 말이야 출발하지 마라 말이야 어난난저 구절 너무 내가 마음에 들거든 음 어, 나를 버려두고 사십팔 원을 이룰 수 없대 어저 되게 재밌는 어 나는 꼭 들어갈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 어 그래서 극락에 가면 대다 좋은데 이러면서 수행을 했대 에 어, 그래서 아마 엄장 부인은 죽었는가 봐. 엄장 부인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덕하고 엄장하고 따로 살아. 따로 살고, 광덕이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어, 엄장한테 와가지고, 어, 나 극락 간다. 이러면서 빠이빠이 하고 갔대. 예, 빠이빠이 하고 갔대. 예, 그래서 어, 엄장이 광덕한테 가보니까 실제로 죽어 있었고, 그래서 묻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그때만 해도 또 화장 안 했구나 얘네 화장이 일반화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원광법사는 어, 매장이고 어, 자장은 화장이고 자장 이후에도 계속 매장이었다고. 어, 자장이 화장인 이유는 어, 투신 때문에 시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에. 어, 시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화장하는 문화가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래서 교통사고 나고 이러면 화장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꼬매 놓고 화장한다. 최대한 꼬매 놓고 화장한다. 그게 어, 몸을 보존하려고 하는 신체를 보존하려고 하는 아주 재밌는 유교문화예요. 어, 굉장히 특징적인 문화, 특징적인 문화. 그렇게 해서 나 빠이빠이 하고 가니까. 음. 엄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분황사 여종 광덕 부인이 어 괜찮았는가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어차피 일이 된거 같이 삽시다. 응. 응. 월세도 절약할 겸 <laughs> 합칩시다. 이러니까 어 광덕 부인이 그러자 그랬대. 어 그러자 그랬대. 어. 좀 징계하지요. 그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0년이나 광덕하고 살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7세나 16세쯤에 결혼했으면 한36뭐이 정도. 어, 그때는 중년입니다. 그런데도 어, 먹혀주는 미모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laughs> 아니 지금 36이 아니야. 36 37 아니야.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 합쳤으니까. 어떻게 좀 밤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광덕 부인이 이게 뭔 짓이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광덕하고 10년이나 살았는데, 10년이나 살았는데, 어한 번도 같은 침장에서 자본 적이 없다. 그리고 광덕은 어 언제나 밤을 세워서 연불을 하면서 1육관법을 닦고, 그러다가 이게 잘될 때는 달빛이 이렇게 비치면 그비 뒤로 올라가더라. 근데 너는 연못구어가 나옵니다. 연못구어, 어,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어, 서방을 구하는 게 아니고 동방으로 가는 거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행태다 어,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라.라고 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쭉 팔려서 <laughs> 어, 이게 뭔가 싶어서 어, 그래서 어, 원효를 찾아가서. 어, 원효를 찾아가서 삽관법이라는 걸 배웠대. 삽관법이 뭔지 모릅니다. 가래삽, 안그러면 뭐 바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세밀하게 관법을 닦는 거를 가르쳐 줬는가 봐, 원효가. 어, 그렇게 해서, 어, 엄장도, 엄장도 극락으로 갔다. 어,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같은 침상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저거 되게 재밌거든요. 저 기록이 똑같은 얘기가 한번 나오죠. 불교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하가섭 이야기 때 보면 마하가섭이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싫었는데 결혼을 했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여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그 여자도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대. 네, 예, 서로 스타일이 아닌갑지. 그래서 나중에 출가할 때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출가할 때까지 서로 아무 일도 없이 살았다. 아. 근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 어떻게 어 보면 여사친, 남사친의 시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 예전에는 근데 이게 같이 살면, 그러니까는, 어, 엄장은 같이 살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 광덕 부인은 어, 그냥 말 그대로 같이 살기만 하는 거야. 음, 근데 저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애들 개념으로 보면 되지 어, 요즘 애들 개념으로 보면 노르웨이 저 그거 아세요? 노르웨이 징병제 하는데 걔네는 남자 여자가 다 군대 간대잖아. 그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어요.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근데 몇 군데 있어. 어, 남자, 여자가 다 가는데, 진짜 웃기는 거는, 어, 막사를 같이 쓴대. 아, 놀랍지 않아? 아, 놀랍지 않아? 어. 아니, 70 먹은 사람들이 막사를 같이 써요. 아휴, 같이 쓴다고 뭔 일이 벌어지겠어? <laughs> 근데 군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연령대가 상당히 낮은데 그런데 그거를 같이 쓴대 뭐 같이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옷도 갈아입고 다 해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아무 문제 없대 어 그래서 야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게참음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어 손만 잡으면 어, 결혼을 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어, 지금은, 야, 이게 뭐, 같은 침대에서 자도 아무 문제 없는 경우들이 있죠. 어, 몰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어, 사근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해는 잘안 돼. <laughs> 이해는 잘안 돼. 근데, 어, 이해해 보려고, 왜냐하면 그게 존재한다는 게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어. 그래서 어이 사건법을 통해서 결국 극락으로 갔대요. 어, 그래서 엄어 광덕과 엄장이 모두 극락으로 갔고 이거를 성취시켜 주는 이 어떻게 보면 분당사 여종원 관세음보살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관세음보살이 그러 보면 왜 자꾸 여성으로 지금도 아, 우리 어머니 도 관세음보살이 여자냐고 자꾸 이러는데. 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 논점이 있었던 거야. 관세음보살의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 관세음보살 남자요. 어,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여러 가지로 변신할 때 예, 그러니까는 법화경, 어, 관음경,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33가지 예, 수능 응험 경에는 32가지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아바타라 그러니까는 어 변신을 나타내는데 그때 19번째가 여자. 여자 몸이래. 예, 일반 제가인의 여자 몸. 그래서 성취해 주려고 한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난 저게 좀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 극락을 구했던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이 직접 와서 그들이 극락으로 갈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 줬다. 어, 라는 정도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광덕 엄장은 감통편에 나와요. 감통은 어, 신의성을 성취한 거, 기도를 해서 어, 그걸 성취한 사람 감통했다고, 응했다고. 어, 그러니까 어, 대박 났다고. 뭔가 열심히 해서 그 기도 가피를 봤다고. 그건 감통편. 어, 그리고, 어, 노일부득 달달박박은 탑상편에 나와. 탑과 불상. 그래서 노일부득 달달박박은 남월산에 있는, 어, 남백월, 남사에 두 개의 불상이 있는데 하나는 미륵불, 하나는 아미타불인데 아미타불은 약간 개금이 벗겨졌고 얼룩이 이렇게 얼룩덜룩하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왜 그런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는 맨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불상을 강당과 금당에다가 모셨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뒤에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지금 대처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통의 코드들이 나오고 그것이 예 문무왕 때 기록부터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신라 쪽에, 백제나 고구려 쪽은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신라 쪽에는 어~ 삼국지대부터 통일 전부터 어느 정도의 유품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수행을 하면 극락에 가는 어, 어떻게 보면 신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코드로 불교가 작동하고 있다. 아, 그래서, 어, 신분이 높고, 뭐,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수행을, 그런 사람이 수행해서 극락에 가는 게 아니고, 집신 심고, 그 다음에 여종하고 같이 살 정도면 자기도 뭐, 그렇게 상태가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다 극락에 간다. 아, 라는 평등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하고, 어, 다음, 다음번에 예, 또 다른 상국 어, 유사의 진기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